오늘은 저의 최애 스타일 시티보이와 와이드 팬츠에 정말 잘 어울리는 신발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제가 푹 빠져있는 이런 시티보이 스타일과 와이드하고 캐주얼한 룩에 정말 잘 어울리는 신발을 4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저번에 신발 영상에서 잠깐 다뤘었는데 그때 신발을 한 3개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중고 구매 사이트랑 해외 배송을 이용해서 구매를 했고요. 간단하게 이 제품 리뷰와 제가 신으면서 느꼈던 장단점, 그리고 사이즈 팁과 제가 코디하는 것까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신발은 이렇게 4가지를 준비했고요. 이거는 뉴발란스 제이크루 콜라보 제품인 뉴발란스 1400 모델이고요. 이거는 호카오네오네랑 엔지니어드 가먼츠 브랜드랑 콜라보 제품, 그리고 이거는 클락스랑 네이버우드 브랜드의 콜라보 제품인 데저트 부츠라는 모델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식스랑 비비안 웨스트우드라는 브랜드랑 콜라보 제품이에요. 사실 의도한 건 전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전부 콜라보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콜라보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특정 모델에서 두 가지 브랜드의 감성을 모두 느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컬러는 엔가의 감성? 신발 쉐입이나 이런 착화감은 호카오네오네의 감성이다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하나만 구매해도 두 가지 브랜드 브랜드의 감성을 모두 다 느낄 수 있어서 이런 콜라보를 되게 좋아하고요. 작년에는 이렇게 러닝화나 등산화 베이스의 운동화나 이런 식으로 발등이 높고 좀 투박한 신발보다는 이런 엑셀시오르나 컨버스 이런 아이템을 정말 많이 착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즐겨 입는 이 시티보이 스타일이 옷 자체에는 힘을 좀 빼면서 이런 와이드한 실루엣, 그리고 신발에 포인트를 많이 주기도 하고, 바지통이 넓고 기장이 긴 바지에는 이런 식으로 발등이 높은 신발들도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리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에는 정말 이런 신발들만 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좀 제품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우선 이 첫 번째는 뉴발란스 1400 모델이에요. 아주 특이하고 뭐 특색 있는 느낌의 디자인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 앞코나 뒤축 이런 쉐입들이 좀 둥그렇게 생긴 느낌이고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정말 뉴발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의 신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품으로 봤을 때는 신발의 혀가 아주 긴 느낌은 아닌데 착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고요. 2000이나 990 라인이랑은 좀 다르게 메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이 전부 다 이렇게 가죽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신기에는 이런 보온성이나 스포티한 느낌을 좀 덜어내서 캐주얼하게 연출하기는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이고요. 새 거로 구매했고 착용한 지는 한 2주 정도 됐는데 겉면이 진짜 이렇게 희끗희끗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6개월 정도 착용을 하고 뭐 인스타나 유튜브 커뮤니티 등에서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들 정 사이즈를 추천하시길래 저도 270 사이즈를 구매했거든요. 굽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렇게 푹신하기도 하면서 키 높이도 돼서 이 신발의 착화감 자체는 흠잡을 데 없이 정말 만족스럽고요. 전 발볼이 좀 넓은 편, 그리고 발등이 좀 많이 두꺼운 편이에요. 자로 재면 맨발 길이는 한 265가 조금 안 나오는데 컨버스 같은 신발은 보통 270에 꽉 끈을 하려면 280을 착용하고, 반스는 어센틱이나 올드스쿨 뭐 이런 거 전부 270 사이즈를 착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신발 앞부분은 꽤 많이 남고 이 발등은 약간 딱 맞는 느낌이 나서 요 쉐입이 약간 좀 망가져요. 이 발등 때문에 차라리 한 10 사이즈 정도 업을 해서 좀 꽉 끈을 했으면 조금 더 요 신발 쉐입이 예쁘게 살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처럼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이라면 요 신발의 사이즈 자체는 좀 넉넉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신발은 비비안 웨스트우드 아식스 브랜드의 콜라보 제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크림에서 구매를 했고요. 한 10만원 후반대로 구매를 했어요. 실물로 보면 진짜 더 특이한 느낌이 들거든요. 신발 옆면에 젤카이노 26이라고 적혀있고 양파망 같은 그물이 좀 큼지막하게 쌓여있어요. 그리고 신발 끈도 묶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살로몬 신발같이 이런 식으로 스트링으로 쪼개 되어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쪽에 운동화가 들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아무래도 이 아식스도 러닝화 베이스에 워낙 착화감 자체는 편하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착용했을 때 되게 편한 느낌은 있고요. 근데 이게 끈이 아니라 이렇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발에 착 감기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 팁을 드리면 이게 발이 너무 커 보여서 사실 뭐 275나 280을 착용하기에는 살짝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나는 이런 왕발 크리가 전혀 신경이 안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발등 부분이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착용하시면서 늘려서 신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신발은 요 호카오네오네와 엔지니어드 가먼츠 브랜드의 콜라보 제품이고요. 이것도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작년 여름쯤에 국내 편집샵에서 한 20만원 초반대로 구매를 했어요. 요즘 찾아보니까 10만원 중후반대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채도도 좀 높고 신발 자체가 짝짝이에 배색이 되게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검정색이나 화이트는 굉장히 무난한 모델이고 저는 좀 신발에 포인트를 줄 때 착용하려고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요 멀티컬러를 골라 같습니다. 이 신발의 쉐입 자체가 되게 깔끔해서 뭐 캐주얼이나 시티보이 스타일에 되게 어울리기도 좋고 블랙이나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정말 무난한 데일리 신발로 신기도 되게 좋아요. 보시면 이 신발의 전체가 다 이렇게 메쉬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한여름에 착용했을 때도 상당히 쾌적하게 좀 착용할 수가 있어요. 이 호카오네오네가 등산화 베이스의 신발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 착화감 하나만큼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신발들 중에서 정말 제일 편해요. 붐 높이도 되게 높고 전체적으로 신발이 푹신한 느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살짝 어색했는데 신다 보니까 진짜 엄청 편한 느낌이고요. 저는 요거를 265 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정 사이즈를 추천을 드려요. 발등도 딱 맞고 이 신발 앞부분도 남는 것 없이 딱 맞는 느낌이거든요. 발 길이에 맞춰서 정 사이즈로 가시면 아마 무난하게 착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이 클락스랑 네이버우드 브랜드의 콜라보 제품인 이 데저트 트랙 모델이에요. 요즘에 이 클락스 왈라비 모델이 정말 너무 대유행을 하고 있어서 이 왈라비를 구매하기에는 살짝 부담이 돼서 이 데저트 트랙 모델을 찾아보다가 작년 20SS 때 나온 제품을 구매했고요. 해외 배송으로 유럽에서 이렇게 직구로 구매를 했고 가격은 한 20만원 중후반대 구매를 했습니다. 기존의 데저트 트랙 모델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웨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클락스 모델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이 그레이 계열의 신발이에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좀 스트릿해 보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모노톤에다가 명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서 생각보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이 되게 캐주얼하고 깔끔한 느낌에 맞춰서 신기가 되게 좋아요. 클락스 모델이 착화감에서 사실 되게 말이 많더라고요. 이전에 이 신발들은 러닝화나 등산화 베이스다 보니까 당연히 아주 편한 신발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스니커즈, 컨버스 정도의 착화감이랑 비슷했고요. 이거를 270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발등 부분이 되게 낮게 나왔는지 끈을 풀지 않으면 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 부분이 되게 꽉 끼는 느낌이었고 앞부분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남는 느낌이었어요. 뉴발 1400이랑 사이즈감은 좀 비슷한데 조금 더 발 길이는 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칼바리신 분들은 평소 신으시는 것보다 한 10 사이즈 정도 다운을 하셔도 아마 무난하게 착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시티보이 그리고 와이드한 캐주얼의 스타일에 맞춰서 신기 좋은 신발 4종 컨텐츠를 오늘은 알아봤고요. 되게 편하면서도 코디까지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아이템이라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셨다면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